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IT 제일 많은 지식 PD 고수입니다. 자, 오늘 굿모닝 하이텍과 토크IT 함께하는 시리즈 웨비나입니다. 오늘 30일에 웹토크. 오늘은 우리 요즘 이제 웹 서비스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제 거의 디폴트로 굉장히 고품질의 이미지라든지 미디어를 많이 이제 서비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고객들한테 정말 그 손쉽게 또 어떤 품질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카마이 코리아의 이경희 이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근데 지금 저 얼핏 생각해보면 진짜 그 오늘 소개하려는 반갑습니다. 네. 이런 이제 이런 네네. 언택트 시대의 이런 이제 이미지라든지 뭐 아니면 비디오라든지 네네. 네네. 이런 것들을 고품질로 뭔가 서비스해주는 이런 니즈는 굉장히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예. 본격적으로 이제 비디오로 많이 동영상을 많이 전환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네네. 자, 그러면 뭐, 간단하게 아까 말씀 다들 알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네, 모르는 분도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 특히 네네. 아카마이도 아카마이지만, 이제 CDN이 네네. 어떤 식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지, 네, 네네. 그것부터 좀 말씀 좀 아,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네. 예. 아카마이는 2008년에, 1998년에 이제 설립된 회사인데요. 이 CDN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98년도면은 이제 96년도에 웹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98년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상이 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백본이라든 이런 게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의 컨텐츠가 흘러갔을 때 문제가 될수 있는 것들을 예상하고 이제 저희 아카마이 설립자이신 톰 레이튼 회장이 MIT 응용수학과 교수셨는데요. 네. 그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연구하다가 이 CDN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이런 개념을 만든 이후에 이제 98년도 이후부터 제가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CD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이런 엣지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게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물리적으로. 맞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서비스해야 되는데 미국에 이제 엣지 플랫폼이 없다라면 서비스 지장이 있겠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카마이가 근 20년 넘게 이런 엣지 플랫폼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는데요. 아카마이 현재 이제 플랫폼 규모는 136개 국가에 약 28만 대 서버가 세계 곳곳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CDN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CDN도 이제 캐싱 위주의 CDN에서 요새는 이제 그 원거리에서 어떤 웹사이트가 한국에 있고 사용자가 미국이나 유럽에 있을 때 얼마나 빠르게 이제 가속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빠르게 서비스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전송단뿐만 아니라 사실 웹페이지의 많은 시간들은 이미지라든지 자바스크립 이런 것들 가지고 렌더링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네.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는지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미지 매니저라는 것도 이 최적화 과정에서 하는 모두 픽처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미지를 어떻게 옵티마이즈해서 줄일 수 있는지 관련된 부분들이고. 그 예전에 우리가 네. CDN 하면 지금 아까 캐싱 네, 한 것처럼 맞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한국에서 예. 우리가 동영상을 서비스하는데 미국에서 보려니까 너무 오래 네. 걸리니까 맞아요. 이 한국에 있는 이제 영상을 네. 미국의 근처에 갖다 놓는 거죠? 예, 미리.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것이 이제 CDN 서비스라고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 것 근데 지금은 이제 다양한 이제 뭐 쇼핑몰이 됐건 뭐가 됐건 네네. 웬만한 서비스들은 다 이제 웹인데 웹 안에도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으니까 네네네. 영상이랑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어느 정도 품질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네. 서비스 해줄 거냐 네, 맞습니다. 그걸 그런 이제 문제를 이제 푸는 것이 이미지 메이커죠 오늘 예, 이미지 매니저가 이제 그런 메이저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품질을 네.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성능의 저하가 되지 않을 정도까지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주제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 메이저도 결국 예. 하지만 기존에 이미 아카마이가 전 세계에 네네. 깔아놨던 네. CDN 그 인프라는 그대로 네. 이용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이미지 매니저라는 것도 이 CDN 인프라 위에서 작동하는 개념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웹사이트로 향하는 다양한 봇 공격이라든지 웹 해킹 공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아카마이 솔루션을 통해서 막을 수가 있고요. 뭐그 외에도 이제 IoT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컨슈머,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라든지 솔루션 사실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아카마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포춘 500대 기업 중에서 54%가 아카마이를 쓰고 있고 글로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미디어 기업들, 커머스 기업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아카마이를 많이 활용도 하고 계십니다. 네. 예.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아카마이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 매니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네네. 주로 이제 얘기하실 예. 이미지 매니저 이거는
이런 컨셉의 그 서비스는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가능하니까? 저희가 대략 한 횟수로 만으로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 5년 동안 진행하면서 뭐 굉장히 많이 이제 개선이 됐었죠. 네. 제가 지켜본 바로는. 예. 그럼 이거는 이제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시대 때 네. 요 이미지 매니저에 대한 수요도 되게 많아질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이제 이미지 웹사이트에 고품질 이미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네. 이 이미지 매니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웹사이트 어떤 이미지 퀄리티 유지하면서 웹사이트 빠르게 할지 많이들 고민을 하시면서 찾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장표인 그처럼 사실 요즘 이제 웹사이트 들어갈 때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이미지든 영상이든 간에 네, 예. 이런 게 없으면 예, 예. 있더라도 굉장히 저품질로 있으면 네네. 일단 보기가 싫어지잖아요, 좀. 그렇죠. 예. 예. 딱 들어갔을 때 정보량이 이제 동영상이라든지 이미지가 훨씬 정보량이 좋기 때문에 텍스트보다는 그게 없으면 사실은 그냥 바로 스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또 서비스 제공자들은 굉장히 사이트가 무거워지는 또 그만큼 반대급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모바일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품질 이미지가 왔을 때는 거의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예.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이제 개선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이제 또 다른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 이미지를 얼마나 많이 준비할 건지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 데스크탑밖에 없었기 때문에 데스크탑 이미지 하나 만들고 이제 서비스하면 되는데 지금은 태블릿도 있고 데스크탑도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지하철을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 상황에 맞게 뭐 저품질 이미지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브라우저들도 네. 브라우저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브라우저를 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이 브라우저가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이미지 이제 대표적인 이미지 포맷 JPEG 이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브라우저 별로 차세대 이미지 포맷이라고 해서 뭐 크롬 계열 같은 경우 웹피 그다음에 사파리 계열 같은 경우 JPEG 2000이라고 해서 새로운 이미지 포맷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아, 그게 또 다릅니까? 브라우저마다? 예, 브라우저마다 다릅니다. 이게 이제 그 이미지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골치 아픈 주제일 겁니다. 그래서 대략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계열, 그다음에 이제 크롬 계열, 그다음에 네, 사파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걸 쓰는 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JPEG 대비 이 압축 효율이 좋아져서 JPEG 이미지가 대비 한 30% 정도 이미지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은 고품질 시대, 고품질 이미지를 하는 쪽에서는 이게 필수 사항인 거죠. 이렇게 준비하는 네, 게. 네. 이 외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품질 이미지를 넣다 보니까 이렇게 페이지 성능 문제 발생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이미지 버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접속하는 디바이스가 모바일이냐 태블릿이냐 혹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 코딩하시는 쪽 페이지를 준비하시는 쪽에서 태블릿이면 태블릿에 맞는 이미지 그다음 태블릿에 접속하더라도 이 크롬 계열이면 크롬에 맞는 이미지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코딩의 복잡도까지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문제들 중에서 예, 첫 번째 요거 이제 뭐 페이지가 점점 늘어나는 것들 앞에서 네네. 보신 것처럼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요게 한 설명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제 완벽한 최적화를 하려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데스크탑용, 그러니까 태블릿용, 네. 모바일용,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익스플로러 계열, 그다음 네. 크롬 계열, 사파리 계열에 따라서 JPEG 아닌 차세대 이미지 포맷 만드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해상도로 1X, 2X, 3X 이런 레졸루션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이제 이 레이아웃 줄어들 때 이 크롭핑 뜰 때 이제 거기에 의미 있게 맞게 떠야 되기 때문에 이런 레이아웃 여러 개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조합을 다 준비를 해보면은 완벽하게 최적화하려면 이제 108개 정도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예. 이 사이트에서 네네. 자동차. 맞습니다. 자동차 이미지를 할 때 이 108개 버전으로 예, 완벽한 네. 네. 이론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예. 네. 네, 보통 그렇게까지 운영 못 하시고 그냥 모바일 데스크탑용 그다음 모바일용 태블릿용 세 벌 정도 준비하신 경우가 많고 그렇게 못 하신 경우도 이제 모바일하고 데스크탑만 준비하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냥 JPEG으로 그냥 됐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문제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실제 이제 이런 레이아웃 때문에 코딩하시는 분들도 이제 좀 복잡하죠. 왜냐면은 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어떤 디바이스에 따라서 어떤 이미지를 내려줘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이제 오늘 이제 약간 요약을 드리면은 이런 이미지 이제 이런 이슈들을 이미지 매니저를 통해서 좀 해결할 수가 있는데 잠깐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브라우저 포맷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파생 이미지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데스크탑에 접속했을 때는 1600 정도 이제 하는데 보통 모바일 같은 경우 740 정도의 픽셀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 혹은 이제 포맷별로 만들다 보니까
어떤 사용자가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어떤 환경에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이제 내려주는 이제 코딩 기법도 이제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제는 지금 언택트 시절에, 시대가 됐는데요. 점점 저 사용자들은 고품질 이미지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서 확대도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동영상으로 이제 실제로 제품 착용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더 웹, 기획하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은 이미지를 넣으려고 하고, 동영상도 많이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미지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제, 이 데스크탑용의 고품질 한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이제 그 자동적인 변환 기능을 통해서 뭐 데스크탑용이라든지 태블릿용이라든지 모바일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웹 크롬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포맷을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아카마이가 접속하는 디바이스 크롬이냐 혹은 이제 모바일이냐 모바일 또 저속 네트워크이냐 고속 네트워크에 따라서 적절한 이미지를 이제 아카마이가 이미지 매니저 CDN에 올라간 이미지를 자동으로 판단해서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사용자 접속하는 사용자의 환경을 네네. 아카마이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클라우드 네. 서비스가 알아서 이 사용자의 환경을 딱 인지해가지고 네네. 그거에 항상 최적화된 네, 이미지건 맞습니다. 아니면 동영상을 네네. 전송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미지 준비 과정이라든지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실제 적용을 할 때 기존의 이제 이미지 제작하는 과정하고 이게 충돌이 나면 도입할 때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미지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CDN 위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이미지 준비하는 과정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지 준비할 때 어떤 저장소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이제 변형 과정, 어떤 변환 과정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뭐 데스크탑용 이미지나 모바일 개시용 이미지에 따라서 이미지 특성을 보고 이제 퀄리티를 조정을 하세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딜리버리 하실 텐데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아카마이는 CDN 기반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오리진 인프라 쪽에 네. 어떤 고객사 인프라 이미지 준비하는 과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뭐, 좀 더 약간 자세히 보면은요, 예, 먼저 변환적인데요. 변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데스크탑 이미지 하나 만드시고, 거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방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큰 폭인데 이제 가로로 약간 긴 폭의 어떤 이미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회색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 로고를 넣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네. 이런 것들 이제 기존에는 디자이너 분들이 이제 한땅 만드셔야 되죠. 근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약간 잘못해서 올리는 경우도 또 많이 계세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아카마이 CDN이 올라가 있는 이미지 매니저를 통해서 어떤 그 사용자가 접속하면은 정해진 정책 규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환하는 정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그 사용자는 네네.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자죠. 이 웹 서비스. 네네. 웹 서비스 제공자는 고품질의 네. 가장 고품질의 원본 이미지 예예. 하나만 딱 아카마이에 던지면 네네. 클라우드 서비스 던지면 네네. 이미지 매니저 던지면 이미지 매니저가 네네. 필요한 규격의 것들을 네네. 알아서 다 해준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동으로 변환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고 어떻게 그렇겠죠. 보면 약간 아티스틱한 부분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있는데요. 아티스틱한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할 수는 없지만 자동적인 어떤 네네. 변경 변환이 필요한 것들은 다 자동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분 한 축인데요. 이제 요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이미지를 최근 JPEG 이미지를 우리가 찍게 되면은 보통 이미지 퀄리티가 100 정도 돼요. 근데 이걸 실제 게시할 때는 웹사이트 퍼블리싱 할 때는 100은 너무 높으니까 보통 줄이세요. 그래서 뭐 90으로 줄인다거나 85로 줄인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미지에 따라서는 이제 더 추가로 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실제로 이제 뭐 태블릿용, 모바일용 게시되는 이미지를 보고 아 이건 뭐 85까지 내려도 괜찮네, 80까지 내려도 괜찮네 이렇게 적정 수준을 찾아야 수작업으로 아, 네. 이렇게 올리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카마이는 그 자동하니까 어떤 인지적 품질의 차이점을 못 느낄 정도까지 저희들이 자동으로 이 이미지 퀄리티 조정해서 올림으로써 이런 수작업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속하는 사용자가 그 사이트를 보는 사용자가 네. 지금 모바일로 보느냐 태블릿으로 보느냐 PC 보는가 그걸 알아가지고 네, 고사함이 딱 허용하시는 수준의 품질까지만 딱 맞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이미지가 네. 예를 들어서 약간만 퀄리티를 떨어뜨려도 이미지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그런 이미지들은 이제 그 수준에 맞게만 내려주는 오케이, 거죠. 오케이.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크롬이라든지 이런 브라우저 별로 차세대 이미지 포맷이 있어 JPEG이 아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접속하는 기기에 따라서 내가 서빙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만들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에 따라서 이 레이아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레이아웃들을 인식해서
이 화면의 어떤 스케일을 인식해서 거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원본 이미지, 데스크탑 이미지 1600픽셀인데 뭐 모바일에 좋을 때는 740이다. 그러면 740 이미지로 저희들이 변환해가지고 자동으로 내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최적화를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저희가 아카마에 적용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50% 정도 이미지 웨이시, 이미지 사이즈가 평균적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사용자가 예전보다 페이지를 로딩한다든지 보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품질이라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모바일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 뜨는 속도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빨리 볼 수도 있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이 이미지 크기에 따라서 이 배터리 소모량이 좀 다를 수 있어서 거기에도 좀 이득이 생기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뭐 국내에도 이제 이런 이미지 매니저를 실제로 이제 자사 이제 웹 서비스에 적용한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이것을 적용하면서 가장 큰 뭐랄까 피드백? 아, 이런 게 정말 좋았다. 이거 쓴 다음부터 이런 게 정말 좋았다. 그게 그 회사의 이제 부서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미지 매니저는 이제 적용했을 때 단기적인 효과하고 장기적인 효과가 있어요. 단기적인 효과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 웹사이트에 이제 이미지 퀄리티들이 보통 우리가 홈페이지가 있고 그다음 카테고리 페이지가 있고 서브카테고리 프로덕트 페이지가 있을 때 보통 자주 사용하는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카테고리 정도까지는 최적화를 하세요. 근데 이제 서브카테고리라든지 프로덕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무거워가지고. 너무나 많으니까. 너무나 많이 그렇게 못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들어가 보면은 한 1메가 내외로 좀 잘 최적화 되어 있는데 이 프로덕트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10메가 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미지 매니저 적용함으로써 이제 즉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게 그것들 이제 이미지 퀄리티 떨어뜨리지 않는 상태에서 1메가 정도 내외로 이미지를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퀄리티를 유지한 상태에서 퍼포먼스가 많이 개선되는 효과. 이게 가장 이제 1차적인 효과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좀 이미지 매니저를 이제 도입해가지고 쓰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서 리사이징 한다거나 아니면 회색제로 만든 거라든지 아니면 회사 로고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수작업으로 이미지 변환하는 부분들을 아카마이가 제공하는 자동화 기능을 통해서 이 수작업 부분들을 자동화 바꿔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미지 준비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새 상품 나왔을 때 고객사에서 신규 상품이 프로덕트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웹페이지도 막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만들거든요. 근데 그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 기능들 자동화 기능을 통해서 이 이미지 이 준비 시간을 상당 부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 이미지나 아니면 뭐 이렇게 비디오를 기반으로 한 그런 이제 서비스 런칭하는데 그걸 자동화시키니까 그 기간도 이제 단축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은 그 웹사이트 기획하시는 분들은 UX를 좀 다양하게 하고 싶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300 정도의 썸네일 이미지를 썼는데 600 사이즈 정도의 썸네일 이미지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한번 기획을 하시죠. 그럼 이제 디자이너 팀 이제 그 컨텐츠 준비하는 팀에 요청을 하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600 사이즈 이미지를 다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아카마이는 자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정책 하나 만들어주고 마스터 이미지에서 600을 적용을 하면은 이런 준비 과정들을 수작업 없이 이제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미지 준비 과정이 자동화 된다는 의미는 큰 의미가 있는 게 시간을 줄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웹사이트 기획하시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UX를 좀 쉽게 접목해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겠네요. 예,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AB 테스트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빨리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 보통 레이지 로딩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모바일로 접속을 했을 때 이제 처음에는 약간 흐릿한 프로그레시브 로딩이라고 그래서 흐릿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저품질 이미지, 고품질 이미지 준비하는데 이 저품질 이미지를 다 준비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것들 함부로 못 하시는데 이렇게 자동화될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쉽게 트라이 해볼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큰 장점이죠. 아카마이가 아카마이 이 지도에 보듯이 전 세계 136개 국가 28만 대 서버가 있어요. 요 기반 위에서 이미지 매니저 작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환된 이미지들이 매번 변환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변환을 하면은 시즌 엣지 서버에 캐싱되어 있어서 동일한 이제 환경, 동일한 환경 접속하는 경우는 다시 변하는 게 바로 내려주는 그런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정책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약간 이해하시는데 좀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몇 개 룰들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이런 이제 룰셋들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먼저 사용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디폴트 룰셋이에요. 이 디폴트 룰셋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은 우리 웹사이트의 확장자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뭐 JPEG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GIF 이미지에 대해서는 다 적용해. 이런 룰들이에요. 디폴트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룰은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지적인 품질 저하를 못 느끼는 수준까지 해서 자동으로 최적화해.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예로 들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세 페이지, 3레벨, 4레벨 내려가면 최적화까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룰셋을 적용한 다음에 이것만 적용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모든 페이지가 어떤 최적화, 균일한 최적화를 이루어지는 경우에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이미지 매니저에 어떤 익숙해진 고객분들은 두 번째 단계로 이런 룰들을 써요. 어떤 거냐면은 요 얘는 그러니까 크로핑 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리 이제 룰셋에 뭐 1200에 800 정도로 이제 크로핑을 떠라. 이렇게 네네. 해주시고, 그다음에 일제 이제 웹페이지 제작하실 때 이렇게 뒤에 원본 이미지 뒤에 퀄리스팅으로 IM 폴리시 크롭 이렇게 어떤 내가 어떤 이미지 정책을 쓸 거야. 라고 기술을 해주시고 그 이미지 정책에는 이제 이 크로핑하는 위치부터 시작해서 사이즈가 정의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면은 이 크로핑 자체를 이제 수작업을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아, 네. 근데 이제 또 다른 것들은요. 이 크로핑 하실 때 항상 그 정도 위치에서 크로핑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이미지 특성에 따라서 약간 그 크로핑하는 위치라든지 이 사이즈를 약간 변경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건 스태틱한 폴리시인데요. 이런 매개 변수를 받을 수, 파라미터를 받아서 어떤 그 크로핑하는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합니다. 이거 이제 동쪽으로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 이제 크로핑을 하는데 요 위드스하고 하이트 이제 크로핑할 수 있는 이제 폭과 높이를 이제 입력값으로 줄 수가 있는 그런 설정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크로핑을 할 때 어떤 이제 이미지에서 어떤 영역을 추려내는 건데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미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크로핑을 딱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상단에서 하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 화면에 보시는 이제 인물 같은 건데요. 인물 얼굴을 중심으로 해서 뭐 500x500으로 크로핑해. 이렇게 하려면 이제 이 인물의 중심이 항상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카마이에서는 이제 이 크로핑하는 룰 중에서 사람 얼굴이 있으면 그걸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500x500으로 크로핑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얼굴을 딱 인식하는 거죠? 네, 어디 있는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 변경에 관한 룰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만들어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기업 환경에서 이미지 제작하실 때 다양한 이제 수작업으로 변경을 하실 거예요. 이미지 변화를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 중에서 아카마이를 통해서 100% 자동화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자동화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활용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보통 이제 제품 카다로그 이제 제품 이제 상세 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뭐 360 뷰라든지 아니면 카다로그 뷰 같은 걸 많이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만드실 때 그 아카마이 통해서 이제 컬렉션 그 제품의 이미지 컬렉션하고 이것만 제공을 하면은 미디어 뷰라든지 그다음 컬렉션 개념을 통해서 좀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요새 이제 비디오 많이 쓰시는데요. 비디오도 이제 앞에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게 비디오였던 그 해상도 크기 네네. 혹은 이제 품질에 대표되는 비트레이트 이런 것들도 미리 정해진 정책에 따라서 미리 만들어 놓고 뭐 고객사 쪽에서는 굳이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변경해서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쓸 경우에 이제 시간도 걸리고 네네. 노력도 들고 또 다른 문제는 저장소에 또 많이 찾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카마이가 히든 기반을 위해서 자동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이제 뭐 사이징 요거 변환만 하는 거지만 현재 스테이터스는 이게 요것도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 같아요. 요 비디오도 예. 아까 이미지 처리한 것처럼 네네. 다양하게 뭐 그 사람이 인식한다든지 거기서 굉장히 저는 이제 이 이미지 매니저 이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기 앞으로 이런 AI 같은 것도 많이 접목이 될 것 같고 네, 훨씬 더 우리가 손쉽게 이미지나 비디오나 그런 멀티미디어를 다 다루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손쉽게 알아서 자동으로 해주는 네네. 계속해서 이게 그런 식으로 발전하겠다. 저희들도 계속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웹사이트 이제 기획하시는 분들은 이제 동영상으로 많이 쓰시게 될, 동영상 많이 이제 느끼실 그렇죠. 것 같아요. 네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런 이미지 매니저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 웹사이트 준비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제로 이제 저희 고객사 분들 중에서 동영상으로 전환해서 적용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난관에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아카마 이미지 매니저를 통해서 좀 손쉽게 좀 네네. 진행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예. 지금까지 좀 진행된 것들을 다시 한번 요약을 좀 드리면은요. 이미지 매니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이미지 제작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변형 이미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최적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에포트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자동화를 통해서 이미지 어떤 들어가는 그 노력들 혹은 이제 그 시간들 이런 것들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예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품 이제 그 회사 웹페이지 운영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어떤 신규 이벤트를 할 때 이런 마이크로 사이트 혹은 어떤 새로운 이미지로 준비된 것들 많이 준비를 하세요. 이런 거 하시게 되면 이제 굉장히 바쁘죠. 근데 아카 이미지 매니저 적용한다라면은 이런 거 준비할 때 들어가는 에포트라든지 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미지를 자동화할 수 있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웹 기획자가 어떤 새로운 UX를 실험을 할 때 거기에서 이제 이미지가 준비가 안 돼서 그걸 못하는 혹은 이제 우리 이미지 디자이너분들이 인력이 충분치 못해서 그런 UX가 실험하지 못할 때 네, 이런 부분들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이미지들이 아무래도 고품질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동영상도 많이 넣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한 조사에 따르면 이제 이게 쇼핑몰에서 구매 포기를 하는 요인들 중에서 세 번째 요인이 이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이미지가 너무 품질이 떨어져서 이렇게 포기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도 고품질 이미지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올리는 건 좋은데 실제로 이게 이제 너무 이미지가 커가지고 이 모바일 환경 접속했을 때 너무 늦게 떠버리면 그게 네, 다시 또 그렇죠. 마이너스 임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디자이너 분들이 툴들을 이용해서 한 땀 한 땀 최적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네. 원본 이미지가 있는데 한 90까지 내려봤다, 60까지 내려봤다, 쭉 내려봤다, 어느 게 최적이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에포트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카마이를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에 어떤 고품질 이미지를 올리시더라도 퍼포먼스 문제를 좀 더 덜 걱정하시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뭐 사이트나 웹사이트 속도를 향상한다거나 그로 인해서 뭐 사용자가 만족이 올라가면서 이제 웹사이트 원래 기획하셨던 어떤 판매량이라든지 아니면 그 컨버전 레이스 같은 것들도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미지 매니저를 써가지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출이 증가한다든지 네네. 고객이 늘어난다든지 네네. 그런 증거가 네네. 그런 증거가 있나요? 보통 이제 저희 아카마이 웹사이트 이제 측정 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보통 럼이라고 그러는데 리얼 유저 모니터라고 그래서 이미지 매니저 이제 적용하신 고객분들 중에서 실제 이제 럼까지 적용해서 실제 이제 봤더니 이 퍼포먼스가 개선되면서 컨버전 레이트까지 증가했던 그런 사례들이 네, 케이스들이 네. 좀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이거는 기존에 이제 모든 회사들은 지금 뭐 어떤 형태로 간지 웹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요? 예, 예. 지금 근데 오늘 이런 방송 보고서 우리도 이거 한번 써볼까? 이미지 매니저 써볼까? 네네.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이게 클라우드 기반이다 보니까 네. 일단은 뭐 안에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어떤 웹사이트인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CDN 적용은 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CDN 적용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이미지를 게시할 때 이제 단기적으로는 먼저 이미지 퀄리티 적용하는 것도 적용을 해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미지 퀄리티 적용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미지 퀄리티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들이 있는데요. 레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가 있고 미디엄 하이, 미디엄 로우 이렇게 있습니다. 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처음에 딱 봤을 때 이미지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일정 정도 리사이징을 키우더라도 그 퀄리티를 알 수 없는 수준이고요. 미디엄 하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딱 봤을 때 이제 이게 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약간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알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레벨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웹사이트에 올라간 이미지 퀄리티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고객사와 저희가 만나가지고 어떤 정도의 정책을 취하면 좋을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 먼저 하고 단기적으로 이걸 적용을 해서 웹사이트를 빠르게 하는 걸 먼저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미지 제작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썸네일 이미지는 어떤 형태로 가져가는지 아니면은 데스크탑은 예를 들어 1600 이제 픽셀을 가지고 있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740을 가져간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수동으로 이제 이미지를 준비하시는 정책들을 확인해서 그 중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요.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해서 우리가 시간이라든지 노력을 좀 줄여봅시다 이렇게 하고 단계적 적용을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최저가 정책만 가지고 해서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단계적 이제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수작업을 하고 있던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아카마일 통해서 자동화 수준들을 이제 이관하면서 결국은 이미지 준비 시간까지 단축시키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시대 세팅하고 1차 정도만 끝나는 데까지 네네. 보통 기간이 한 얼마 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그 사이트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사이트에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CDN 적용하고 하면 이제 빠르게 하면은 보통 2주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주 네. 반 정도.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에 이제 협의가 좀 잘 됐을 경우에 좀 빠르게 생각할 그럼 이런 것도 적용하기 전에 네네. 저희 시청자들께서 이것을 한번 좀 미리 체험해 본다든지 아니면 뭐 테스트 POC를 해 본다든지 이런 어떤 뭐 그런 기회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네, 예,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크게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먼저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데모 사이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저희 이제 저희 가상의 사이트 만드는 게 있는데 거기서 한번 보실 수 있고. 아, URL 치면 가서 볼 수 있는 바로 볼 수 있고. 아, 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해서 내 이미지로 하는 건 아니라 잘 체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내 이미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 이제 URL을 가지고 실제 이미지 매니저에 어떤 정책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보일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영업분들하고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뭐 POC랑 이런 부분들도 이제 협의에 따라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 데모를 볼 수 있는 그 사이트 아, 예. 데모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직접? 아, 예. 네네네. 좋겠습니다. 네. URL은 어떻게 됩니까? 그 URL은 지금, 예, 지금 네. 말씀드리면은요. 네. im. 예. im. im. 네, im. 그다음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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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akamai demo. 네. aka. 네. my mai. 네. demo.com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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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고요. 네, 네. 지금 화면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요거는 이제 아카마이가 이미지 매니저를 데모하기 위해서 32라는 이제 조그만 쇼핑몰 사이트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네. 제가 지금 이제 미리 들어가 있는데 한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은요. 지금 제가 우측에 화면을 띄우는 건 뭐냐면은 개발자 크롬 개발자 툴을 띄우는 상태예요. 아. 그리고 크롬 개발자 툴 외에 이제 아카마이 디버거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아카마이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실제로 온시켜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데모를 위해서 이미지 매니저를 이제 심플하게 볼 수 있도록 이제 지금 설정을 해 놓은 상태예요. 네네. 이 상태에서 이제 아카마이를 이제 이 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은 우측에 실제 이미지 매니저나 혹은 비디오 매니저 적용된 리스트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간단히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아카마이 이미지 매니저 적용돼가지고 11.81메가를 줄였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보면은 8개의 이미지와 1개의 이제 비디오가 아카마에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화면을 잠깐 키워 보겠습니다. 네. 네. 이걸 보시면은 이제 요 이미지가 JPEG 이미지로 준비된 건데요. 아카마의 최적화 이미지 매니저 최적화 기능을 통해서 지금 접속하는 환경이 제가 이제 크롬 브라우저 접속을 했어요.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의 차세대 이미지 포맷인 WebP로 자동으로 변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사이즈가 454K바이트인데 아카마이를 통해서 38K바이트로 줄었고 대략 절감률은 91.52%다. 이런 정보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아카마이가 적용이 됐을 때 소스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소스상의 변화라기보다는 이미지 준비 과정에서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앞에서 봤던 요 이미지에 요 이미지 리드 자켓 네네. 남자 자켓 사진 관련된 건데요. 이 자켓 사진 보면 이제 요 그 HTML에서 픽처 태그로 돼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미지가 크게 해상도 그러니까 그 density, 그러니까 지원한 density에 따라서 1x, density, 2x, 3x 해상도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미지를 이제 지금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뒤에
IAM UDIS라는 게 이제 이미지 매니저가 이미지 매니저한테 명령할 수 있는 어떤 이제 퀄리스팅에 네. 들어갈 수 있는 파라미터 같은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지 퀄리스는 아크롭트라는 이미지를 포시를 썼고 그 다음에 확장 그 이미지의 가로폭은 300으로 해줘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미지 매니저를 적용을 안 하셨다라면은 아마도 디자이너 분들이 이 이미지를 재킷 JPEG뿐만 아니라 이 300 사이즈 이미 1X용 이미지, 2X용 이미지, 3X용 이미지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정책 하나 만드시고 그다음에 정책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변수를 가려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은요, 요약드리면은 지금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디버거 툴인데요. 그 이제 실제 적용하고 전에, 적용하고 나서 디자이너 분들께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실 거잖아요. 우리 이미지가 실제로 적용이 돼서 너무 과도하게 변경된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준비가 돼 있는데요. 요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미지 매니저를 통해서 변경된 이미지인데요. 이렇게 아 이게 변경된 이미지입니까? 예, 이게 예. 원본이 아니라. 예. 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화면 사이즈 작게 좀 작게 해도 돼요. 네, 좀 작게 너무 큰 것 같아 지금. 너무 커졌죠?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걸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토글 형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클릭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이씨. 예, 오리진 이미지, 트랜스폼 이미지. 이렇게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오리진 뭐 오리진. 지금 오리진 이미지입니다. 그다음에. 예, 변경된 것 같은데 지금. 예, 사실은 이제 요거를 제가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고객분들 만나면은 네.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 눈에 똑같아 보이는데, 근데 이제 요거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거하고 이제 빔으로 쏘여지는 것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해상도 좋은 모니터에서 보면은 적용된 정책에 따라서 차이는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이트에 데모셀 적용된 액션은 미디엄 하이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제 안 보이지만 이걸 확장해서 보면 자세히 보면은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정도로만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 쪽에서는 이런 조그만한 어떤 품질 저하도 응용할 수 없어 그러면 저희 협의해가지고 적용할 때 하이라는 걸 적용을 하고 그러지 않고 나는 우리는 모바일 상에서는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이제 그렇다라면 이제 미디엄 하이 정도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적용하실 때 이제 그 아카마이 이미지 매니저 기능 중에 어떤 게 하나 있냐면은 저속 네트워크인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환경에서 미디엄 하이로 보내는데 이 저속 네트워크인 환경에서는 뭐 60 정도로 보내 이렇게 그런 저 정책이 가능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하철 같은 컨제션 환경에서는 핸드폰으로 들어갔는데 안 뜨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품질이 그렇죠? 약간 떨어지다 뜨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고객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고객사를 위해서 이런 정책도 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해서 데모는 좀 제가 준비를 했고, 데모를 좀 마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질문들이 되게 많이 왔거든요. 네. 네. 뭐, 질문, Q&A 갖기 전에 잠깐 좀 오늘 한 거, 잠깐 정리 한번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네네. 예.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은 이제 아카마 이미지 매니저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아카마 이미지 매니저라는 것들은 지금 같은 이제 언택트 시대에 웹 채널이 중요한 상황에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고품질 혹은 동영상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미지를 이제 준비하고 그다음 최적화하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지 매니저라는 것들은 CDN 기반 위에서 이미지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다양한 크롭핑이라든지 리사이징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고품질의 이미지를 올리더라도 사용자가 체감할 수 없는 수준까지 자동으로 이제 품질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 적용돼서 어떤 그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지 이제 이미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동화를 통해서 이미지 준비 시간이라든지 어떤 에포트를 줄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고품질 이미지를 게시하더라도 아카마 이미지 배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품질을 사용자 인지하지 못한 걸 최적화해 주기 때문에 어떤 이제 고품질 이미지 올리더라도 이제 빠르게 웹사이트 성능 유지할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으로 크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Q&A 시간 들어가겠고요. 여러분들 설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보다도 구체적인 요청이나 상담 같은 것들은 거의 굿모닝 IT의 무빙 클래스 그거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굿모닝 IT에게서 지금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채널에서 지금 이제 뭐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동안에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왔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채널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김준성님께서요.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에 따라 이미지를 맞춰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해당 디바이스가 10인치인지 5인치인지 휴대폰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디바이스 데이터베이스를 확보를 하고 있어요. 이제 디바이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저 에이전트에 들어오는 걸 가지고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에이전트, 그러니까 브라우저의 유저 에이전트 정보를 가지고 이게 어떤 기기인지를 판단을 하고 어떤 OS인지 판단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디바이스의 가로의 성도가 어떤지 회사 그 세로의 성 높이가 어떤지를 판단해서 그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정책들은 그 이미지 매니저 적용할 때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고객사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이사님 답변 주시면서요. 네. 좋은 질문 하신 분 두 분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아, 네, 그래서 맨 끝에 네. 알려주세요. 네. 두 분 좋은 질문 하신 분. 네네. 라준규님, CDN으로 전송 가능한 영상 스트리밍 방식이나 서비스가 있는지요? 저희 이제 이미지 매니저 쪽에서의 동영상 같은 경우는요. 네. 어떤 이제 그 온디맨 동영상이라기보다는 네. 그 UX에 이제 깔리는 동영상이다 보니까 HLS라든지 HDL 같은 스트리밍 방식은 아니고요. MP4라든지 아니면 이제 WebM 같은 그런 이제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 형태만 지원을 해요. 그래서 HLS나 HDS는 지원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5분 내외의 짧은 영상에 대해서 UX에 포함된 영상에 대해서만 저희가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개별 질문에 대해서, 굿모닝 아이텍의 또 이신우 부장님, 저희 토크아이티도 많이 나오셨죠? 이신우 부장님께서 직접, 개별적인 답글도 달아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개별적인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기웅님, 이미지 매니저를 통해 퍼블리싱을 했는데, 오류가 발생하거나 비정상적인 상태로 이미지나 영상이 생성되는 경우는 없는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항상 장애가 날 수 있는 것들 염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카마이도 이제 이미지 매니저가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폴백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매니저를 통해서 변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때는 오리지널 준비된 것들이 다시 바로 서빙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네.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현주님, CDN 사용 통계를 네. 리포트로도 가능한 건지요? 어느 나라에서 어떤 콘텐츠를 몇 건 다운받았는지 뭐 이런 네. 이제, 저희가 아카마의 이제 포탈, 관리 포탈인 걸 통해서 CDN 사용하시게 되면은 어떤 국가에서 어느 정도 트래픽 발생을 했는지 이제 이런 것도 제공을 하는데요. 아마 이제 원하시는 부분까지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이미지 파일이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다운로드 받는지 그렇게까지 제공되진 않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 국가에서 전체적인 트래픽이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세한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아카마의 CDN 로그들을 보통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사 분석 시스템 통해서 좀 더 원하시는 것들은 좀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광덕님, CDN을 통한 이미지 등 문서 업로드할 경우 내용 중에 고객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는 해당 문서의 보호 방법과 해당 문서를 저장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 부분은 어떻게 구성하고 관리하시는지요? 예,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오늘 이제 질문에서 이미지 매니저와 좀 관련이 없는 질문이긴 한데 그러니까 CDN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고객사의 정보를 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이 업로드하는 이제 파일 안에 뭐 개인 정보나 이런 것도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걸 체크하진 않습니다. 네네. 예. 리사건님께서요. 동영상의 경우 사운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음원 압축도 최적화가 가능한지요? 요 부분은 제가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거는 음원까지는 좀 안 하는 건데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따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김선일님. 비디오 오디오의 변환의 최적화로 네트워크 속도를 최대로 할 때 스트리밍의 시간 차이는 어느 정도이고 캡을 없애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을 적용하는 것이 나을까요? 제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스트리밍의 시간 차이는 어느 정도다 이런 건 좀 요거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리밍의 시간 차는 결국은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초고속 인터넷 굉장히 빠르지만 예를 들어서 모바일 같은 경우도 빠르죠. LTE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지하철 환경이 굉장히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훨씬 더 열악하죠. 그래서 이 감소된 폭에 따라서 얼마나 이제 성능상 영향을 줄 거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접속한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카마이가 이미지 최적화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웹피라든지 차세대 이미지 포맷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30% 정도 세이브는 가능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퀄리티 자동 조정하는 거라든지 모바일 기계에 따라서 리사이징 하는 것들 때문에 제가 적용을 해보면 이제 보통 50% 이미지 정도 감소가 가능한 걸로 경험을 했고요. 일단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퀄리티나 이런 거 적용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비디오도 MP4에 H.264 코덱을 사용하는 게 이제 기본으로 포맷을 하고 있는데요. 이 브라우저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 그 웹엠이라든지 H.265 이런 것들, VP9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적용했을 때 지금 차세대 엔코딩 포맷이죠. 이런 걸 적용했을 때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50% 정도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리밍 시간의 차이는 이제 네트워크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이즈 점수화되는 것들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적용해 보면은 평균적으로 50% 정도 줄고 동영상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스펙에 의해서 인코딩 포맷만 다르게 하더라도 50%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혜경님께서 이미지와 동영상 파일 등을 저장할 수 있는 아카마이 전용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는지요? 아 예. 그러니까 고객사 쪽에서 이제 이런 많은 원본 이미지를 같이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게 글로벌 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이게 아카마이 캐싱을 하더라도 이제 이 아카마이 캐싱 같은 게 공용 요소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킥아웃이 돼요. 예, 그래서 아카마이 이제 아카마이 서비스 중에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는 퍼머넌트한 이제 캐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넷스토리지라고 불리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아카마이 고객사 어떤 이미지라든지 동영상들을 거기에 올리신다라면은 글로벌 서비스 하실 때 훨씬 더 빠르게 네. 좀 서비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하나님, 재택근무 확산에 따라서 TV 등을 이용해서 동영상 활용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현재로선 데스크탑 기준이 가장 큰 이미지 사이즈일까요? 앞으로 더 큰 사이즈는 계획이 없을까요? 예, 이거는 이제 아마도 그 이미지 매니저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큰 사이즈를 말씀을 하시는 것 네네네.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그 가로폭 기준으로 5000픽셀까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 지원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이미지 매니저가 폴백 처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저희도 제품팀 프로덕트팀에 좀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저희 고객사들 보면 이제 TV 쪽 앱으로 좀 확장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건 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현재 기준으로는 500픽셀입니다. 5000픽셀입니다. 네. 네. 예. 김혜경님은 기업용이나 상업용으로 이걸 이미지 매니저를 사용할 때 라이센싱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아 예예. 예. 빌링 구조. 해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네네. 이제 이미지 매니저라는 것들은 독립 제품은 아니고요. 반드시 아카마이 CDN 위에서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지 매니저의 이제 기본적인 과금 구조는 전송량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CDN의 전송량 기준이고 이미지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트수 기준입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미지가 얼마나 히트를 했느냐 이 기준으로 이제 보통 100만 단위로 이제 과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100만 히트당. 그리고 이제 비디오 같은 경우에 이제 플레이 타임 전송량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야 사용자들이 그만큼 사용한 만큼 내는 거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강수철님, 비디오 오디오의 최적화는 미리 정해진 룰에 의해서 자동으로 조정되는 건지요? 이를테면 네. 네트워크 속도가 어느 정도 이하면 미리 만들어진 저품질 동영상을 스트리밍하는 형태인지요? 아, 예, 맞습니다. 아,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마다, 고객사마다, 웹사이트마다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이미지 퀄리티 다 다르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예를 들어서 태블릿으로 접속하는 거나 모바일 접속할 때 이제 거기에 맞는 가로폭 사이즈 다 다르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아카마이 어떤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사마다 이제 그런 환경들을 이제 검토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서비스를 내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속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저희 쪽에서는 RTT 기준, 그러니까 그 라운드 트립 타임 기준으로 저희가 기준 셋이 있고 이제 그 기준이 넘어서면 저속으로 판단하는 그 기준 셋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 셋에 의해서 넘어갔을 경우에는 고객이 이제 만약에 저품질 서비스 하겠다라고 설정했을 경우 내려가는 그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박서희님, 디바이스나 브라우저에 따라서 이미지를 맞춰서 전송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네트워크에 맞춰서 전송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요? 예, 지금 방금 설명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저속 네트워크냐 고속 네트워크냐 판단하는 방법이 이제 저희는 라운드 트립 타임을 해요. RTT.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있습니다. RTT가 이제 400ms 저속으로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이미지 정책에 그러니까 설정에 따라서 이미지를 두 개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고품질 이미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속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 품질을 무조건 70% 내려서 여기 두 개를 준비하고 만약에 이제 이 사용자 환경의 RTT가 예를 들어서 뭐 400ms 넘어간다 그러면 준비된 이제 이 저속 예, 그 저품질 이미지를 대신 내려주게 되는 겁니다. 손정환님, 최적화에는 인공지능 방식이 사용되는 건지요? 정확하게는 이제 인공지능 방식은 아니고요. 그 이미지 퀄리티 어세스먼트라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알고리즘이 SSIM이라는 알고리즘을 써요. 그러니까 스트럭처드 시뮬러리티 인덱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개의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의 유사도를 판단할 때 수치적인 걸로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은 사실 이제 밝기라든지 컨트라스트라든지 아니면 이미지의 구조의 변화에 더 민감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한 SSIM이라는 이제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그런 그 지표를 사용해서 이제 하고 있고 이 SSIM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퀄리티 어세스먼트 분야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된 알고리즘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은 저희들이 기계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아카마이가 이제 이 제품을 5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고객 사례를 보면서 이 알고리즘을 저희 나름대로 좀 개선을 했어요. 이런 스레스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아카마이만의 개선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님, 아카마의 어댑티브 미디어 플레이어는 VBR로만 서비스하는지요? CBR로 서비스도 가능한지요? 예, 일단 어댑티브 미디어 플레이어가 뭐 오늘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오늘 주제는 아니고요. 네네. 아카마이가 이제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데 동영상 서비스를 할 때 전송단에 이제 온디맨드 전송단의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플레이어 단의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AMP는 제가 다루질 안 해가지고 정확하게 요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용배님, 이미지나 영상 전송을 위해서 HTML로 링크시켜 네트워크상에 부하를 주지 않는 방안은 어떤지 문의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객사 만나보면은 고객사 데이터 센터에 이제 이 회선이 딱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규모 이벤트를 하실 때는 이 회선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카마이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 뭐냐면은 저런 영상이라든지 이미지들을 내 오리진에, 내 웹사이트에 관리링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카마이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어요. 그렇게 올려버리면은 사용자가 아무리 오더라도 내 데이터 센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아카마이 스토리지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내 데이터 센터에 대역폭을 넘지 않는 상태에서 서비스할 수가 있습니다. 아카마이 또 클라우드 인프라니까. 네, 맞습니다. 많이 온 만큼 또 확장이 가능하니까. 네, 맞습니다. 스테파노님, 구글에서 사용하는 웹 이미지 포맷도 해당되는지요? 아닙니다. 제가 웹 이미지 포맷이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요. 크롬 계열, 지금 구글에서 만들었던 게 이제 웹피라는 차세대 이미지 포맷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저희도 지원하고 있고, 만약 그 외의 거라면은 저희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제이츠님, 내부에서 프라이빗도 쓰고 있고 퍼블릭도 쓰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같아요.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네네. 성능 보장을 위해서 한쪽만 CDN을 전송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연계되는 성능에는 영향이 없는 건지요? 예, 이거 고객분들이 되게 많이 고민하는 고민 사항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컨슈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퍼블릭 사이트 같은 경우 웹사이트로 이제 퍼블릭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CDN을 태우는데 보통 이제 사내망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뭐 사이트를 운영한다거나 어떤 이제 교육 같은 사내 교육을 할 때 동영상 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기존의 네트워크만 가지고 이제 못 하셔가지고 고민들 많이 하시는 상황인데요. 일단 먼저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차적으로는 이제 아카마이는 그 퍼블릭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노출하고자 하는 웹사이트가 만약에 프라이빗 구간에 존재해서 밖에 접속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아카마이 적용이 불가능한 거고요. 네네. 적용하는 것만 가능하고. 그다음 만약에 이제 프라이빗한 부분이 기존에 이제 회사 네트워크 어떤 그 부하를 감당할 수 없는 거라면은 뭐 다양한 좀 방법이 있을 것 같을 때 이 부분은 저희 쪽에 요청을 주시면은 좀 네네. 환경에 따라 설명 좀 약간 미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전영진님. 네. 방문객의 지리적 위치에 의존적인 정책도 지정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방문객이 위치한 나라에 따라 다른 그림이나 동영상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 예, 이거는 이제 이미지 매니저 기능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CDN 기능 중에서 컨텐츠 타겟팅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컨텐츠 타겟팅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카마이가 전 세계 IP에 대한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칠레에서 접속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이제 뭐 미국에서 접속할 때는 다른 이미지 보여주는 거 이렇게도 가능하고. 보통 이제 많이 쓰시는 것들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웹사이트가 서비스를 안는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뭐 네. 대표적으로 우리 웹사이트는 북한에서 서비스 하지 않아. 그럼 이제 북한을 로스코리아에 전택하고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그 IP에 대한 위치 정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많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라면은 요청하셨던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영수님, 동영상 같은 경우 265로 코딩한다면 5.6인치용과 10인치용이 모두 다를 것 같은데요. 화면 비율도 다르고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변환을 하는지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되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마다 이제 해상도가 다 다른데요. 그걸 다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동영상은 640 다음에 1024, 그 다음에 1900,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놔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디바이스 인치가 5-6인치 들어오는 거, 10인치 들어왔을 때 이제 요 미리 정해진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브레이크 포인트 가까운 쪽으로 매핑을 합니다. 위쪽으로 해서. 그래서 위쪽, 예를 들어 5-6인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24로 매핑해가지고 1024로 서빙하는 거고, 10인치 같은 경우는 뭐 1900으로 서비스 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고객과 협의를 통해서 이 우리가 서비싱 할 수 있는 위드스를 미리 저정해 놓습니다. 지정을 해 놓습니다. 보통 4개 정도로 많이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네네. 자, 여러분들 그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또 이제 그 굿모닝 하이텍의 이신우 부장님 답글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Q&A 시간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두 분 좀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예, 분? 제가 네. 김혜경님하고요. 김혜경님하고 네. 강수철님. 네. 자, 김혜경, 강수철 이 두 분께서는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피자 세트 보내드리겠고요. 여러분 지금 설문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또 수 분 추첨해서 저희가 커피 디저트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이 있는데 지금 매달 굿모닝 하이텍에서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구독자에 대해서 20분씩 매달 커피 기프티콘 하는 지금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설문에서 굿모닝 하이텍에 오늘 한 주제 이런 CDN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매니저뿐만 아니라 그런 다양한 이제 여러분 현재 회사에 뭐 이슈나 어떤 상담할 것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맞춤형 세미나를 원하신다면 무빙 클래스 설문에 그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맞춰 할까요? 네. 예, 먼저 늦게 들어오셔서 감사드리고 말씀드리고요. 예, 이미지 매니저를 통해서 웹사이트 여러 가지 문제들, 이미지 관리 문제들이라든지 최적화 문제들을 해결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